하고 이제 뭔가 홍보 활동을 할때꼭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우리 영화를 10대들이 보면은 학교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수 있고 성인분들이 보면은 아, 나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 되돌아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크게 매료되었거든요. 근데 이제 개봉을 앞두고 이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나와서 좀 생각을 바꾼 게, 아, 이게 내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방관하지 말고 10대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이런 학교 폭력이 요즘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. 말도 안 되게.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걸더 보고만 있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우리들은 안 그랬는데 좀 심해졌네 되게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은. 그래서 뭐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이 없는 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더알수 있고 어느 정도 심한지도 뭔가 이제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했습니다. 저도 시나리오를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을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다뤄주고 있다고 생각도 했고 또그 안에서 제가 이제 영화로는 데뷔작인데 1인 2역을 할수 있겠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큰 도전이자 굉장히 좀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 와중에도 예리라는 캐릭터를 정말 맑게 잘 표현을 하고 싶다는 그런 저만의 약간 숙제같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저도 아까 언급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아,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구나. 혹은 뭐 본인이 그랬다면 이걸 보고 조금이라도 더좀더 이렇게 바르게 잘 교육받고 살아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안타깝고요. 근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맞으려고 노력도 해봤고 그런 의도 반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어떤 악한 어떤 모습을 연기자로서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욕망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질문자를 네. 여기서 너무 열심히 손 드셔가지고 네, 그